여기도 이혼을 했어야 돼. 네. 이혼하셨어? 네. 이혼을 하셨어야 되고. 왜? 본인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 어? 다른 것보다 성격 차이가 더 많다고 봐야 되고, 본인의 어떤 성향이 뭐 어떠냐면, 남자야, 남자. 본인의 성향은 남자고, 뭔가 좀 바지런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바라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남자가 그렇지 못하면은 본인이 천불이 나서 긁어야 돼. 터져요. 그치? 그래서 긁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충이 들겠죠? 그러는 사주고, 본인 사주가 원체, 나도 초년에는 고생을 조금 했었다 하더라도 나도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움직여야 되는 사주야. 내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 돼. 남의 밑에서 못 있어. 본인. 어? 내가 그냥 굶어 죽어도 내 거를 해야지 남의 밑에서 못 있어. 승진머리가 그래서. 못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장사를 해도 맞는 게 뭐냐면 본인이 오지랖이 있어. 오지랖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 오지랖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형국이야, 본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를 치면 안 되는 사주라는 거야. 그렇게 손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손님 고민 얘기 들어주고. 그치?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놀고, 이렇게는 못 살아. 나 계속 이걸 어떻게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네. 그런 사주야.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기운자가, 우리 같은 기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만지는 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뭐 케어를 해준다는 일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치? 내가 무당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야. 그치? 근데도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아, 그래, 어쨌다, 그래, 저쪽에 어쨌다, 이런 어떤 오지랖으로 내가 먹고 살아라 그랬어. 그래야지 이제 그게 어떻게 돼. 내 업장도 벗겨지고 그러는 거야. 힘이 들어도 그러는 사주. 내가 장사하지? 장사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괜찮어. 장사. 장사가 조금 괜찮고, 이제 조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끊어진 손님이 다시 오는 형국이 되고, 손님이 새끼를 낳아주는 형국이 돼. 그치? 그래서 올해부터는 돈을 좀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올해 돈 벌고, 그치? 또 문서에 어떤 변화도 들어있어.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그러니까 문서의 변화도 들어있고. 내가 그래, 그러니까 올해 돈 잘 벌어서 문서의 변화에 있어서 새끼도 또 쳐야 되는 형국이 나와. 새끼라고 그러면은 뭐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러는 형국도 들어오고 그래. 아, 그래, 저는 혼자 사부작 하는 거 좋은데. 그런 형국이야. 손님이 많아지면 놔야지. 그치? 그래서 그러는 형국이 된다라고 그래. 그래서 조금 고생을 했어도 작년부터 내가 조금 펴진 거야. 맞아요. 작년부터 조금씩 내가 펴지고, 올해는 조금, 아, 이 정도에서 조금만 나아지면 나 이제 괜찮겠다, 자리 잡았다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알겠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야.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가게로 옮겨서.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고.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괜찮아지니까 돈을 언제까지 버냐면은, 6년, 7년. 그때 조금 바짝 벌어. 그러고 나서는 못해. 못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한 10년 이내에 끝날 것 같아요. 7년 보면 돼. 그러니까 7년 좀 바짝 해서 돈 벌고. 그럼 돈 벌은 뭐 할까요? 땅을 사나? 누가? 아니, 제가. 본인 땅 사도 괜찮고. 땅 사도 되고, 땅보다도 본인은 땅을 사서 박아놓는 사주는 못 되고, 땅보다는 뭐 상가를 사든지 뭐를 해서 내가 또 나중에, 그치. 그래서 뭐 세를 받든지 하고, 또 나중에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을 안 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업을 또 바꿔서 할 수 있어. 장사는 해야 돼. 놀지는 못해. 다른 데는 재주가 없는데. 뭐 그 안에 하다 보면 뭐 재주가 있어서 하게 되고, 뭐 누가 하고 손잡고 하게 돼도 뭐가 하든 장사를 하고 살아야지. 또 남의 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 그러게요. 다주가.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은 몸이 조금, 손님이 좀 나는 괜찮아지다 보니까 몸이 힘든 거라. 그래서 내가 나이를 올해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난 뒤로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누구면 음식 장사를 나보고 하라고. 너 음식 괜찮게 해. 저는 음식 잘한다는 생각을 더는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애들 먹일 만큼 뭐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 애들이 맛있다고 나고 주위에
신랑도 지금 사장도 음식 잘하는 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나중에 해서 남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평가를 못 들어봤나 봐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하는 업을 놓고 그 업을 놓고서 내가 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남들이 음식을 잘한다면 그걸 잘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뭐 반찬 가게를 하게 되든 뭐를 하게 되든 하겠지. 그죠?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거라면 돼. 뭐 다른 어떤 거 뭐 부동산을 다닌다든지 뭐 부동산 사업을 한다든지 본인이 그런 걸 못한다는 거지. 그게 일반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장사를 한다 라고 보면 돼. 그리고 지금 이혼하고 지금 남자 있어. 동거 중이고. 그죠? 남자로 봤을 때 남자로 봤을 때는 본인 말은 남자가 잘 들어. 예, 어? 본인 뭐라 하면은 시킨 대로 말도 잘 듣고 그래. 근데 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지하게 깐깐하게 고집이 세. 이 남자로 봤을 때는 고집 세고 깐깐하고 그래. 근데 본인한테는 그냥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뭐라고 해도 결국은 말 들어. 본인이 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애들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중에 되면 꼭 본인 말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고. 또 여 남자한테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들었어. 이 사람 소리 나는 쪽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뭔 어떤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영업적으로 뭐 하는 그거는 안 돼. 내 몸으로 하는 걸 해야 돼, 이 남자는. 두 개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왜냐면 영업도 하면서 그걸 일을 갖고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조금 괜찮아져. 돈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돈벌이도 괜찮고 돈도 벌고. 근데 몸? 몸은 좀. 몸이 안 좋아? 몸이 걱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몸이 걱정돼서 이 사람이나 저나 손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돈이 걱정이고 일이 많으면 몸이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누구나 다 그래요. 몸에 뭐 예를 들어서 큰 병 아니면은 몸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뭐 이 사람이 몸 때문에 금방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주는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런 사주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데는 있어. 남자가 예민한 데는 있지만 건강은 본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다 둘 다 몸을 쓰고 하는 일이라. 그렇지만 크게 몸 때문에 어떤 우환이 든다 소리는 안 나와. 그게 괜찮아. 여기랑 빨리 둘이서 빨리 돈에서 모아. 모아서 얼른 내가 뭐 저기 뭐야 문서 잡아. 뭐 그래서 남자 쪽으로 봐도 그렇고 땅 쪽인 것보다는 뭐에 상가 쪽, 뭐 임대 쪽 이런 쪽으로 나중에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자식 있잖아. 애들 같이 안 있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자식들? 자식들도 괜찮은 것 같아. 애들이 착하고 다 괜찮은데 제가 저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뭘 보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저 일적도 그냥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씩 풀려가는 격이고 딱히 몸만 조금 힘들고 이런데 그냥 애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 저하고 궁합을 봤지 신랑하고 애들하고 궁합을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랑 둘이만 있으면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딱 껴있으면 그렇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애들이 껴있는 자리에 내가 막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말 한마디가 이제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는 내 긴장감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탁탁 던져도 이 사람은 둘이 있을 때는 다 받아주면서 이 애들하고 있을 때는 탁 던지면 이 사람이 탁 어긋나 버려가지고 이게 막 밥 먹는 자리에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여서 내가 애들하고 이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남자는 본인 말은 잘 들어. 잘 듣고 사는데 아까 말했잖아. 고집도 있고 밖에 나가면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본인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 아니 남자 쪽에서. 예, 그쵸.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애들한테 본인이 이제 조금 아빠는 어떤 또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도 네 아빠다 라는 어떤 권위 그런 걸 내세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섬세하게 봐야 돼. 충분히 자리를 만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 충분히 자리를 됐어요. 애들도 아빠라고 지금 다 하고 인정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걸 인정을 해도 이 사람 자신이
이 사람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내 자리매김을 한다고 봐야 되고, 애들하고 꼭 막 부딪혀서 이런다는 것보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금 현명해져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있을 때 좀 이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뭐 자식들 눈치보다 이 남자 눈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막 중요한 막 예민한 노래라 TV 보면서 던진 말이 그냥 우스운 소리 이렇게 던지는 건데 딴 데 가서 농담을 던지면 농담을 받아줄 사람이 내가 TV 보면서 농담을 던진 말에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내 그럼 요 말을 싫어하나? 이것도 아니야. 언제는 받고 언제는 안 받고 이래 버리니까 내가 너무 미치겠어 힘들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밥을 먹기가 내가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하고만 먹고 애들하고만 먹는 게 낫지. 이게 섞여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좀 몇 년 있다 보니까 내가 지쳐서 아, 아닌가. 이 사람이 나랑 아닌가 보다. 내가 그냥 힘들어요. 그냥. 표현할 수밖에. 일단은 이 사람이랑 말도 이제 제대로 안 해지고 자꾸 이렇게 뭉치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아닌가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지는 않아. 두 사람의 궁합은 잘 맞아. 궁합이 맞아요? 두 사람의 궁합이 뭐 두 사람 이 남자의 어떤 가족적인 분, 애들하고의 어떤 결합적인 부분, 그분이 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본인이 둘이 있을 때는 좋잖아. 어쨌든 본인 얘기 들어주고 어떤 뭐 저기 뭐야 이 옆에 남자 자리는 해주잖아. 본인한테 뭐 기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치. 이게 가족과의 융합이라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예민하고 본인도 그런 데에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못 돼가지고 애들이 부딪히고 애들이 일어나면 진짜 그건 문제가 돼. 그러잖아. 응?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제. 이렇게 두 사람이 애들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야지. 분명 많이 하는데 이게 그 말끝 하나에 욱한다는 얘긴 거예요. 말끝 하나에 아무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눈가 내자 그냥 농담을 한 말인데 TV 보면서 뭐 연예인 얘기하면서 농담을 탁 던진 말인데 확 이게 핀도가 도나 뭐 그 뭔가 이게 탁 도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요 말을 싫어하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딴 데는 그 얘기하면은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 그냥 내가 비유 맞추기가 힘들다. 그 비유 맞추기 아까 나한테 내 말 잘 된다고 하는데 저 겁나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진짜. 이거 비유 맞추기 싫어서 그럼 이혼할게요? 안 살게요? 너무 그게 막 힘들어요 그냥. 자꾸 그러면 그 마음도 멀어지고 왜냐면 자꾸 이렇게 있으면 내가 비유를 자꾸 맞춰야 되니까 나는 버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실 안 하고 방. 그래서 거의 안 봐요. 밥 먹고 딱 양쪽 근데 헤어진다 소리가 안 나와. 원래 사주로 보자면 본인이 한 번 이혼을 했으니까 또 1부 정사 못하고 2부 정사 못하는 사주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 본인 옆에 사람 이혼을 했어. 옆에 사람을 끼고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본인 옆에 사람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응? 그러면 또 갈아칠 거냐고. 근데 본인을 그 상대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금 내가 이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도 본인의 비율을 맞추고 산다라는 건 둘이 똑같이 공통적인 생각일 그렇겠죠.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생각이 두 사람한테 다 있으니까 그거를 다 조절을 하고 살아야지. 응? 그러니까 이 둘 싸움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나는 보이니까 내 새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싸우면 우리 큰애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큰애가 아니라 둘째가 며칠 동안 나가서 계속 저녁을 먹고 들어오더라. 이제 눈치 보이니까. 아니 그리고 싫다 이거지. 이러니까는 내 중간에 이제 엄마로서 애들이 집에 나는 집이 쉬어야 되는 곳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집이 들어오기 싫어진다는 소리잖아.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아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솔직히 선택을 하면 우리 애들을 생각하고 당연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애들끼리 궁합이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부모도 자식하고 궁합이 맞아야지 같이 살 수 있고 못 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보내야 된다고 독립시켜야 된다고. 혹시 나랑만 궁합 봤지 애들하고 궁합을 안 봐가지고 애들하고는 안 맞나.
꼭 부딪혀서 누가 난 나가야 되는 건가? 애들이 나가든 뭐 이 사람이 나가든 이런 정도의 그런 것 같진 있다면. 않고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세월이 오래 흐르고 뭐 했다 하더라도 네. 본인은 이제 돌싱이고 네. 이 남자는 지금 총각이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조금 입장을 생각해줘 본인이 그래도 10년이에요 입장을 조금 생각해주고 왜냐면은 뭐 살고 안 살고는 물론 본인 마음이지겠지만은 여기가 무슨 헤어진다 소리는 안 나와 당장에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애들하고 궁합이 당연히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를 맞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다 자식, 본인, 남자 지금 이렇게 셋을 이렇게 놀고 보면 다 각자 각자잖아 사실은 애들도 지 친아빠가 아니고 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친자식이 아니고 그치? 중간에 본인이 끼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그만큼 좀 중요해 그래서 10년 동안 하니까 지친 거지 너무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뭘 좋아하다 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애들 키우느라고 제가 신고는 안 했거든요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해야지 이 사람을 그냥 냅둘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어차피 애들은 커서 크면 이제 또 나가잖아. 다 보내게 내보내기 싫더라고. 뭐요? 자식을 뭐 시집장가를 보내야지 끼고 살아. 그때 장가가 그러니까 장가를 했을 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살다 보면 애들은 시집 장가 가고 하잖아. 그럼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 삶을 또 찾아가잖아. 그럼 또 남자 또 이 남자하고 헤어져서 또 다른 남자 가르쳐서 또 다른 남자하고 살 거냐고. 아, 딱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딱히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좀 애들 조금 크고 할 동안에 좀 이해를 해 이해를 해주고 또 애들이 못됐으면은 뭐 어떤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 애들이 자꾸 삐뚤어지고 이러면은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애들 자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지금 부딪힌다는 애가 어차피 큰애는 나갔어요. 둘째가 부딪힌다는 애가 소띠거든요. 26. 조금 그래요. 26살? 예. 그는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 힘들게 하는 게 하면 이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렇겠지 자식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더 끝나는 것 같아요. 또 얘가 되게 섬세해서 저를 많이 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해야 된다고.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가족은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 뭐 띠가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그건 아니야. 뭐 띠가 무슨 원진이고 상충이 된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아니고 어떤 이 사람의 입장 또 자식의 입장. 다 입장들이 있잖아. 그 입장에서 서로들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본아빠 같으면 대들기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고 속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풀기도 하고 또 친아빠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콩 지어박을 수도 있는 거고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그만큼 다 예민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힘드네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 사람을 놓기가 힘들고, 또 자식을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찾아야지. 띠가 안 맞겠다고 해서 띠를 바꿔? 아니, 그래. 안 되는 거면 굳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는 있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 남자하고 살든지 말든지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혼한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둘이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했지 둘이 이혼한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맞춰나가서 살 방법을 써 그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빨리 돈도 벌고 빨리 문서도 지고 해 아시겠어? 근데 그 문서는 누구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본인 이름으로 해야지 아, 제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해야지 그치? 네 본인 왜냐면 남자보다는 본인이 지킬 복이 더 있어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 그리고 남편이 또 싫다 그러면은 뭐 같이 공동 명의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 누구 명의든지. 근데 당 이제 뭐 다중 생각에서도 그러고 이제 본인 입장도 있으니까 본인 앞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지. 알았죠? 아, 아까 아들만 하나만 봐주세요. 아까 둘 때 그 소띠.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애가 너무 나태해. 애가 너무 나태하고, 애기가 나태하고 뭐라 그럴까? 소극적이다 그럴까? 소극적이야. 아이가 뭐를 하려고 맞아요. 적극성을 띄우고, 뭔가를 배우고 이것저것 하려고를 안 해. 하고 싶은 게 없대. 어? 그치.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게 아마 얘를, 걔를 봤을 때 답답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거야. 거기서. 그 애가 뭔가를 해서 잘해나가고 하면, 아우, 이쁘잖아. 하는 짓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애기가 맨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 남편 입장에서 걔를 봤을 때 답답하잖아. 그렇다고 아까 말했지. 친자식 같으면 갔다가 콩 박아갖고 뭐라도 하고 어디 끄집어서 취직이라도 시켜주고 아니면 나 하는 거 와서 배우러 가든지 뭐를 할 텐데 자식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걔도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이요? 어. 자식도 기술적으로 가라 그래라. 공부는 안 돼. 공부는 안 돼요? 어? 공부는 안 돼. 알짜기 안 할 수.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니까 뭔가 기술을 배우라 그래. 그래야지 뭔가 취직도 하고 어디를 가고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러지. 어떻게 보면 기지배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네, 그대로잖아요. 기지배라고. 그래서 내 주위에 이렇게. 기지배 딸 같은 아들이에요. 딸 같은 그러니까 아들. 기지배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네. 기지배 같은 거라는 건 뭐야. 남자가 남자다운 기백이 없다라는 거 아니야. 기집애 갖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배워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해도 또 하라고는 해요. 컴퓨터도 배워보라고 하면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운동 좀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듣는다고 엄마가 하라는 거니까 나 속 안 썩이려고 힘들게 산 거 아닐까. 그리고 따라주는 것뿐이라서 잠깐 하고 말고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일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없어. 가르쳐야지.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네. 음악을 하나 하고 싶어 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그때는 음악 형편이 음악을 가르칠 형편이 안 됐었죠. 지금도 음악 못해 이제. 지금도 이제 음악 하라면 그거는 못한다고. 그걸 못해. 못하니까 뭔가 기술을 가르쳐. 좀 여성 쪽으로. 감성 쪽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래 일을 기술을 가르쳐. 힘든 거 못해. 힘든 것도 못해요. 힘들었어. 힘든 거를 못하는 사주. 애가 힘들면은 벌써 뭐 얼마 한 달 할 거를 열흘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것도 기술적인 부분. 뭐 앉아서 하는 뭐 컴퓨터로 다 뭘 할 수 있는 일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일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음악을 했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거를 좀 하더라고요. 이런 거 좀 하고 컴퓨터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 속에서 뭉쳐서 살기는 어려운 애로 보여. 그러니까 지가 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 예를 들어서 걔가 미술을 했으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도 되는데 미술 쪽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 음악 쪽으로 뭐를 할 지가 뭐를 그런 걸 관심 있게 하면 일단 걔가 할 수 있는 걸 존중해 줘.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 그래서 그냥 가만 냅두는 거예요. 지가 뭐 기타도 치고 녹음도 하고 막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얘는 언제 좀 자기가 뭘 한다고 올라 나올까. 그러니까 얘만 지금 답답한다. 영국이죠 저한테도. 그럼 언제쯤 될까? 이제 서른 살 넘어야 돼. 그래요? 서른 살 넘어야, 서른 살 넘어야 좀 정신이 바짝 들어. 지금은 뭔가 애가 좀 소극적인 게 제일 문제고 적극성을 띄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그게 내가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애 자체도 헤매는 거야. 걔도 헤매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자 입장에서는 걔를 보면 답답하니까 부딪히는 거야. 아시겠어?
이렇게 뭔가 그냥 아싸리 음악으로 하려면 엄마가 아싸리 그쪽으로 딱 몰아붙여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공부를 시켜. 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해도 도와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볼래. 그러면 자기가 또 그쪽에 확 재능이 있다 생각을 하나 봐. 좋아는 하는데 재능, 좋아하는 거하고 재능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좋아서 이쪽으로 갈 생각도 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못 하나 봐. 그러니까 또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밀어붙여. 안 돼. 왜냐면은 끌어줘야지 지가 끌고는 못 가는 애니까. 이렇게 끌어줘. 뭐가 아니면 돼. 내가 생각한 게 아까 요식업 뭐 이렇게 식당 이런 생각한 게요. 막 내가 요리하는 것보다 만두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얘 때문에.